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령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쇼핑 아이템들을 우리 베리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뷰티 색조템부터 뭐 신발이랑 옷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저와 취향이 같으신 우리 베리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색조템은 짜잔, 섀도우인데 아멜리의 섀도우예요. 아멜리의 스윗 다이아 엔젤 블러드라는 섀도우인데요. 여러분, 제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히 봐주셨던 우리 베리분들이라면 제가 예전에 진짜 찐템으로 꾸준히 썼던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깨져가지고 그 후로 못 쓰다가 이번에 다시 생각나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너무너무 예뻤다. 이 엔젤 블러드는 정말 은은하고 여리여리한 핑크빔이 뿜뿜하는 펄인데 굉장히 쉬머링해가지고 엄청 고와요. 그리고 이 여리여리한 핑크빔이 빛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살짝씩 비치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애교살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게 애교살뿐만 아니라 하이라이터로 써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애교살에 제가 오늘 엔젤 블러드를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거는 우리 쿨톤 분들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셔야 할 섀도우입니다. 하이라이트로도 한번 해볼게요. 하이라이터 일단 코끝에 진짜 너무 예쁜 핑크빔이 있거든요? 광대뿐에 핑크빔이 진짜 예뻐요. 어때요, 여러분? 확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눈썹 밑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눈썹 밑에 사용할 때에는 약간 이 아이메이크업의 색조를 확 덜어내고 이 눈썹 밑에 그리고 되게 여기 코끝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에만 이렇게 은은하게 핑크빔이 빛나게 청초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메이크업을 할 때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빛나는 거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걸 구매했냐면 아멜리 스파클 스팟의 퍼플 엔젤 티얼스라는 컬러인데 사실 제가 요거를 사려고 아멜리에 들어갔다가 이 엔젤 블러드가 생각나서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한 거거든요. 되게 그냥 보라색이잖아요. 이 보라색을 눈을 어디다 발라? 아무리 쿨톤이어도 이 보라색을 어떻게 바르지?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발색 보잖아요. 블루, 화이트, 핑크, 골드, 퍼플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다채로운 펄들이 정말 은은하게 빛이 나는데 투명한 보랏빛 베이스예요. 보랏빛 컬러감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고 굉장히 투명한데 그 다섯 가지의 펄들이 이렇게 막 은은하게 빛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엔젤 블러드보다 입자가 조금 큰 펄 위주로 돼가지고 조금 더 존재감이 있는 아이메이크업에 쓰기가 훨씬 좋아요. 이거는 포인트로 애교살에 해줘도 되고 여기 눈 앞머리에 해줘도 너무 예쁘고 이 눈두덩이에 해줄 때가 진짜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아, 또 욕심이 또 과해지니까 이거를 애교살에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훨씬 더 존재감이 확 생겼거든요? 진짜 뭐랄까 촌스러운 보랏빛 펄이 아니라 정말 고급진 보랏빛 펄이에요. 기본템으로 뭔가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은 섀도우들이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뷰티템은 립을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글로시 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사벳님이 런칭하신 투슬래시포의 누블랙을 구매해봤어요, 여러분. 이 누블랙 리뷰 진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딱 요때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슬래시 각도의 스틱 형태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터고요. 제형이 입술 사이의 주름을 쫀쫀하게 메꿔주는 제형이고 그리고 살짝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 입술이 살짝 화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주름이 이렇게 쫙쫙쫙쫙 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누블랙은 레이어링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베리들. 나한테 립 너무 쨍하거나 안 맞아서 처박템으로 있는 립들 꽤 많잖아요, 그쵸? 그런 립들의 채도를 조금 낮춰주는 용으로 사용을 하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독으로 1일만 발랐을 때는 정말 립밤처럼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고 두세 번 발색을 했을 때는 누블랙만의 특유의 블랙기가 살짝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추럴하면서도 시크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링을 했을 때는 채도가 낮아지면서 블랙 느낌을 좀 더해줘서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격쿨분들의 채도가 좀 더 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립 연출을 하고 싶을 때 그 위에 이걸 덧 발라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매해본 립 제품은 아워글래스의 루어라는 컬러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컬러 그냥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비싸긴 한데 이게 살 수밖에 없는 컬러야. 우리 격쿨이라면 그냥 반할 수밖에 없는 컬러. 컬러가 딥한 블랙베리에 맑은 유리알광이 진짜 탱글탱글하게 광택이 올라오는 컬러예요. 여러분 이렇게 딥한 블랙베리인데 매트 벨벳 립이 아니라 완전 유리알 광택 이런 촉촉 립 너무 오랜만이지 않나요? 이걸 그냥 연하게 톡톡톡톡 발라줘서 데일리로 좀 연하면서도 딥한 블랙베리 컬러가 올라오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이걸로 단독 사용해서 좀 진하게 발라줘가지고 정말 딱 격쿨스러운 립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투슬래시포 밤보다 훨씬 더 묽어요. 그래가지고 바르면 바를수록 그냥 아예 녹아버리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딱 쓸 만큼만 딸깍딸깍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두 가지 립을 조만간 완전 딱 격쿨 메이크업으로 한 번 더 가지고 와야겠어. 이거는 이렇게 쇼핑 하울로만 보여드릴 게 아니야. 그쵸 여러분? 이건 무조건 메이크업 룩으로 한 번 더 가져와야 돼. 여러분 제가 조만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이 립들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밤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속력이랑 착색력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구매해본 립은 바로 이 무지개 맨션의 립들인데요. 여러분 무지개 맨션에서 드디어 쿨톤 립이 나왔어요. 진짜 뒤집어지게 너무 예뻐. 최근에 올영 세일맞이 쿨톤 메이크업, 베리 스무디 메이크업에서도 활용했던 립들인데 너무 예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이 소프티 컬러는 우리 역쿨분들 취저로 나온 컬러인데 되게 뽀얗면서도 핑크기가 있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의 핑크예요. 그래서 우리 역쿨분들이 이거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예쁠 컬러고요. 진짜 봄, 여름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 그 다음에 제가 이 컬러를 보고 보자마자 반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녹아웃이라는 컬러인데 진짜 뒤집어지게 예쁩니다. 쿨하면서도 마진타 핑크 이런 것도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딥한 것 같으면서도 얼굴에 혈색 확 생기 확 살게 해주는 그런 마진타 핑크인데 이거 두 개 그냥 같이 쓰세요. 이렇게 두 개 립조합으로 하시면 그냥 쿨톤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이 립들은 완전 그냥 파우치템으로 들어갈 거고 앞으로 꾸준히 잘 쓸 컬러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의 쇼핑 아이템은요. 바로 제가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샌들이나 부츠 이런 좌파들은 좀 자주 구매를 하는 편인데 제가 신발, 운동화는 딱 1년에 한 번 정도만 구매를 해서 주구장창 신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딱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구매할 때가 돼서 구매를 해본 나이키의 보메로 줌5라는 신발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구매를 하게 됐냐면 아 신발을 살 때가 됐는데 도무지 신발의 유행을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걸 딱 알고 올해 유행 신발 추천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보고 저의 딱 눈길을 끌었던 신발이 바로 이 신발이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올해 유행하는 신발이래요. 디자인 보시면 앞쪽에 슬림하게 잘 빠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소재가 여기 앞쪽이 메쉬 소재예요. 그래서 통풍이 진짜 잘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유연해요. 엄청 말랑말랑하게 유연해가지고 신었을 때 발등을 싹 감싸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편하고 우리 키장녀분들에게 필수인 이 키높이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옷핏도 조금 더 예쁘게 연출이 되고 진짜 무난하고 막 신어도 되는데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완전 연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저의 쇼핑 아이템은 바로 옷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가디건을 블랙으로 된 가디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작년에 뽕뽑듯이 진짜 너무 잘 입어가지고 작년에 저의 최애 가디건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막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디자인에 컬러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한 5초 정도 했어요. 아 똑같은 디자인이 있는데 아 색깔은 다른데 아 어떡하지? 아 살까 말까 하다가
아니야. 난 이번에 이거 사면 또 내가 뽕을 뽑을 거야. 난 자신 있어. 하고 제가 구매를 한 옷인데 진짜 저 취향 소나무 같지 않아요, 여러분? 딱 제가 좋아하는 이 부인에게 여기 살짝 퍼프 들어가 있고 크롭 기장. 저는 딱 이런 디자인들이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고 핏이 진짜 예쁘게 잘 맞더라고요. 부클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잘 입고 다닐 수 있고 데일리하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지만 이것도 하의를 어떻게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슬랙스에 입어주면 조금 더 고급 좀 성숙한 이미지를 낼 수가 있고 스커트에 입어주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연출이 돼가지고 이번에 산 이 가디건도 올해 진짜 뽕 뽑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데님 자켓을 구매해봤는데 짜잔! 이게 흑청 데님 자켓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니 또 이번에 올해 유행이 데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유튜브에 올해 유행하는 옷, 올해 유행하는 가방, 신발 이런 거 되게 자주 보고 관심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찾아보는 편인데 올해 유행은 또 데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연청이나 진청 자켓은 뭔가 너무 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 하나 사고 싶은데 보다가 딱 이 흑청 자켓을 봤는데 제가 이거 한눈에 보고 또 반해버렸잖아. 아니 왜냐하면 이게 또 크롭이야. 그냥 하나 툭 걸쳐주면 갑자기 휘폐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롭 자켓에 이 뒤에 시티브리즈 로고가 이렇게 좀 굉장히 힙하게 박혀있습니다. 너무 예뻐. 약간 좀 블랙 해가지고 힙한 멋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이거 그냥 툭 하나 걸쳐주면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생각나는데 이 딱 청 자켓에 루어 발라주면 진짜 예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구매한 저의 쇼핑 아이템은요, 제가 또 안 어울리게 베레모를 구매해봤어요, 여러분. 전 사실 모자가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모자 진짜 안 쓰고 다니는데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 일단 메이크업을 하나 찍고 싶은데 그 컨셉을 생각하다 보니까 베레모를 쓰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레모 어떤 거 사지? 하다가 이제 로라로라의 베레모를 구매를 해봤는데 세상에 너무 예쁘잖아. 소재는 트위드 소재여가지고 한여름에는 좀 더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가을 겨울까지 너무너무 잘 어울릴 소재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각이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쓰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써봅니다. 아니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모양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따로 모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끔씩 좀 멋스럽게 입고 싶은 날 있잖아요. 멋스러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컨셉 때문에 구매를 한 것도 있지만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아무래도 봄도 되고 하니까 봄옷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해외여행 가서 이런 베레모 한번 딱 쓰고 좀 굉장히 예쁘게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구매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쇼핑 아이템 중에서 옷들을 지금 모자랑 가디건이랑 흑청 자켓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또 봄옷 하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봄옷 하울은 아예 지그재그 쇼핑 하울로 준비를 해서 우리 베레들한테 보여드릴 거라서 지금 옷이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그재그 봄옷 하울로 준비해가지고 베레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만 보여드린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야금야금 구매해본 저의 쇼핑 아이템 우리 베리들한테 같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다 성공적이에요.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실패한 것도 있어서 그거는 아예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완전 실패해가지고 그거는 버리고 딱 성공적이게 성공템들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베리들? 저와 취향이 같은 우리 베리들한테 뭔가 하나쯤은 통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